색깔도 들어왔고 어. 그리고 지금 크고 크고 오. 예 확실히 이제 후반기에 양분 관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원래 고추가 이 시기에도 여기 있어요 이 동네에. 아니요 없잖아요 원래 그죠. 크고 얼마나 이뻐. 나무, 응? 나무야. 응. 달리기도 많이 달리고. 응, 크잖아요. 진짜 커요. 나무, 나무처럼. 어, 손바닥. 어, 길이도. 어, 이 크잖아요. 선생님, 지금 11월 17일인데요. 예. 여기 신안군에 노지에서 이 정도 고추를 보이는 곳이 있나요? 거의 없지요. 이 아, 시기에는. 예. 대부분 지금 서리가 올 시기가 넘었거든요. 바닷가에서 그런가 서리가 아직까지 안 내렸다 그러네요. 생육 후기에는 영양분이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과일 아니 그 고추가 열린 것이 영양이 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가인데 여기는 고추가 굉장히 상태가 좋네요. 풋고추로 출하해도 경쟁력은 있을 것 같아요. 풋고추로 출하해도요? 예예. 예.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수량이 네, 지금 굉장히 네, 많이 달렸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엄청 달렸지. 이 문제는 이게 달렸어도 이 과시 아니 그 뭐예요 고추가 크다는 거예요. 예. 네. 물론 한참 때만큼 클 수는 네, 없겠지만 네, 네. 또 이 정도면 마지막 네, 달린 네, 것 치고는 꽤 크기가 괜찮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 관행 것은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마지막에 열리는 거. 네. 엄청 달렸어.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이 문제는 병반도 없다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병반도 없어요. 예, 이 시기에 그 탄저병반이 굉장히 많이 퍼지거든요. 이 시기 때. 여기냐면 농가에서, 야, 농약도 농약이지만, 영양이, 그, 생, 뭐야? 고추의 영양이 부족하면 후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름도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안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니까 체질이 약해져가지고, 그 진딧물이랄지, 저 탄저병이 많이 침입을 하는데, 이것은, 이 포장은 영양 상태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겨낸단 소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병관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니 좋네요. 예, 여기 저거 다 익어 간다고요. 이게 포인트잖아, 지금. 이 상이, 이 상단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익은다는 거. 거의 없거든, 다 풋고추거든, 지금. 이게 위치가. 이 홍고추가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지 환경에서 지금 11월 17일인데, 이 시기 정도의 고추를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 추위가 올까 봐 무서워요. 이걸 다 그 키워서 붉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리는 게 뭐 보통 열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초에 여기가 포스카솔 간주비료 2호일과 그 8일 교대로 해서 그 간주를 넣었어요. 간주비료로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 결과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죠. 그게 비결이죠. 아, 보통 이제 노지고추를 하시는 분들이 관수 설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물공급을 제외하고는 따로 이렇게 비료를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처음에 방문했을 때 물만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추가 열매가 듬성듬성 열매가 있었죠. 그래서 간주비료를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간주비료를 한 결과 이렇게 잎색이 푸르를 수 있고 또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간주비료를 10월에 처음 이분이 넣으셨는데 좀 더 빨리 앓으셨다면 아쉽죠. 예, 훨씬 더 빨리 먼저 예. 많이 열렸고 그럼 예. 더 홍고추를 더 많이 수확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예, 예. 근데 그분도
이 간주비료를 넣고 난 뒤에 그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딴 수확량보단 간주비를 넣고 난 뒤에 수확한 게 더 많았대요. 홍고추도요? 예, 홍고추를. 아, 좀 농가분들이 좀 관주비료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관주로 비료를 넣으시지만 우리 노지만 하시는 농가분들은 생각보다 이 점적 호수를 설치하시고도 뭐 영양제나 밝은제는 넣으셔도 이 관주비료를 많이 투입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농가분들이 관주비료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밑에 대공을 봐도 엄청 두껍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여기가 이분께서는 지금 예, 일반적인 재배가 아니고 결순 재배를 하셨어요. 네. 예, 결순 재배가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생각할 때 결순 재배는 뭐 여기에 물이 튀기도 하고 그래서 탄저병 이런 게 또 잘 걸리고 통풍이 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고추 수확량이 적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그래도 이 결순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공도 두껍고 지금 후반에 열매가 많이 착가됐거든요. 예. 그 비결은 여기는 이제 바삭코트 그 한수저 비료를 넣고 하기 때문에 양분이 안 딸리니까 가지도 다 유지할 수가 있고 꽃도 열매도 다 관리가 되는 거죠. 아, 여기도 이제 바삭코트를 정식하시기 전에 예예 예. 넣고 했어요. 예, 예. 예. 이제 여기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바삭코트만 믿고 이제 바삭코트만 넣으셨고 예. 일반적인 뭐 다른 잎비료나 이런 걸 좀 등한시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쉽죠. 예. 그래서 초반에 좀 착가량이나 이제 수확량이 좀 적었던 거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날씨 탓도 컸겠죠 그때는. 예. 예, 그래도 간주비료로 만회를 하셨으니까 네네. 이분은 예.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 대공 이게 양분 통로잖아요. 그래서 양분이 잘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이걸 두껍게 만들면 사실 뭐 이 어떤 분은 이것만 두껍게 만들면 농사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이제 양분이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토양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점적 호수가 깔려있네요. 네. 예. 여기에다가 주기적으로 관주비를 이용하시면 특히 노지에서는 수확량이 뭐 월등히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정말 제대로 밑비료도 간주비료도 제대로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내년에 진짜 좋은 영상 한번 띄워드려볼게요. 네. 내년에는 이제 바삭코트뿐만 아니고 엔테가하고 엔텍 하이그린 더블인까지 TV대용 더블인까지 그러니까 골 사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골 간격이 예. 근데 이 농가분들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심어지는 주스가 적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하면 좋다 좋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만 해보면 한 번만 한 해만 해보면 이제 이게 수확량도 많고 또 일하기도 편리하고 뭐 병, 해충 관리도 편하고 이게 엄청 그 이득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농민들이 이제 무작정 주수를 늘리는 것은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건 손해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늘도 적게 지고 햇빛도 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병 발생도 적고 네. 고추도 더 빨리 익고 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네.